자, 우리 23번을 한번 보시니까. 자, 얘는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문법이 뭐냐. 이거 동사구나. 라는 것은 바로 파악이 됩니다. 특히 이제 리뷰하실 때 각각의 문제가 물어보는 문법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제 챙겨주시면 좋아요. 얘는 동사에 대해 물어보는 거다. 자, 그러면 살펴봅시다. that 뒤에만 봐가지고는 이건 답이 안 나오고요. 이것도 역시 내용 이해를 해야 됩니다. 빌의 아버지가 recommended. 사실 이 단어 부분은 머릿속으로 특정한 문법 사항이 떠오르셔야 돼요.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? 네. 우리 그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안, 주장, 요구, 명령, 바람, 의도. 이러한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대절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. 그 문제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답은 스테이죠. 그러면 나온 김에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시죠. 빌의 아버지가 추천했습니다. 네, 그가 뭐뭐뭐뭐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히는 당연히 빌이겠죠? 빌이 머물러야 한다고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should stay가 되어야겠네요. 근데 should가 지금 생략이 된 패턴이었고. 학교에 머물러야 된다. 뭐할 때까지? Until the recession is over. 자, recession이 뭐예요? recession. RE. RE는 접두어. back 이란 뜻이고. 이 CESS는 go 이런 뜻이죠? 뒤로 가. 자, 뒤로 간다. 뭐가요? 여기서는 경제가 뒤로 가는 겁니다. 경제가 뒤로 가는 거 우리 불경기라고 하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불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학교에 머물라고 뭐였다? 추천했다라는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. 뭐 있을까? ask 있죠. ask 있고 command 혹은 demand 유명한 거 insist 있습니다. 제안하다 propose 있어요. 혹은 recommend도 있죠. recommend 그리고 suggest도 있고. 자, 이런 것들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뒤에 that 다음에 뭐가 나온다?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요. 어떤 형용사 패턴도 나온 김에 정리를 해주세요. 뭐 바람직한, desirable, 혹은 essential, 혹은 important, 혹은 necessary, 혹은 vital. 이런 애들이 나오면 전반부에 제가 일단 그 얘네들은 사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왜요? 그 보시면 다 뭐예요? 요청하다, 명령하다, 요구하다, 주장하다, 제안하다. 얘도 뭐 바람직하다, 바람직한, 본질적인, 중요한, 필요한, 필수적인 뭐가 주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쵸? 예.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온다? that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.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죠. 자, 물론 이 자리에 문맥에 따라서 뭐 state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시키면 안 돼요. 근데 이 문법상 워낙 유명한 거라서 우리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.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98년이었나? 자,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.